안녕하십니까. 빈시모터 부산점입니다. 오늘 차량은 넥스탄 스포츠 신차고요. 키로수는 1000km. 오늘 작업은 스로틀 밸브의 D타입 하나, 터보 D타입, 인터폴레 N타입. 중통은 차 구조상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중통 안 넣고 머플레 배기 하나, 그리고 라바 플러스 원 10개를 작업했습니다. 선생님, 금방 조금 테스트 주행을 좀 해보셨는데 느낌이 좀 어떠신 것 같습니까? 확실히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. 예. 스타트 주행을 할 때 예. 좀 적게 밟았는데 조금 나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그 고속 주행을 조금 해보셨는데 요거 말고 나중에 고속도로 올라가셔가지고 네. 속도 기회가 된다면 속도 끝까지 한번 밟아보시고 네. 그러고 난 다음에 차가 또 틀리실거든요. 지금 차가 워낙 무거운 차라서 이 차가 네. 다른 차를 작업해봐도 제가 작업해봐도 약간 좀 더디게 오더라고요. 렉스턴 자체가. 그래서 그건 조금 운동을 좀 해보시면은 네. 예, 바뀌는 게 있을 거거든요. 그럼 또 피드백도 꼭 좀 부탁드리고요. 네. 예. 일단은 지금 제가 봐도 약간 좀 느리게 오긴 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차가 반응이 보통 보면은 장차 갖고 나면 한 50% 정도는 차가 확 바뀌거든요. 예, 바뀌고 점차 이제 나머지가 바뀌게 되는데 넥스턴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하기로는 좀 많이 늦게 바뀌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예. 제가 느끼기도 확 다가오진 않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조금 더 타보시고 예. 피드백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